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좀 큰 디오라마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도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데 이거 30cm 잔데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요. 요거 갖다가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도 열심히 구비해 놨는데 이런 재료들로 해가지고 1:150 정도 스케일 되는 도시 디오라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열심히 프린트 해가지고 배경 눈치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빨리 쓰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디오라마 스타트합니다. 이것저것 한번 뭐 놔보기도 했는데 건물 같은 거 놔보고 구성을 해서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면을 한번 위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도로를 만듭니다. 도로 교차로죠. 이게 1:150 정도 스케일인데요. 자동차 모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맞게끔 4차선을 만들 거예요.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가운데에는 이제 화단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가 뭐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00대 정도 있어요. 거의 예, 한 100대 정도 있어가지고 얘도 있고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어요. 요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다 주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네, 스케일은 얼추 맞고요. 네,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뒤집히고 부서지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교차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가운데 여기는 건널목 횡단보도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코맥스에 딱 달라붙게끔 그렇게 해줄 겁니다. 90:90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요걸 재단을 할 거예요. 재단을 해가지고 뭐 블럭을 한 4개 정도 만들어서 이걸 붙일 수 있게끔 자석으로 다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이동도 가능하고 다시 설치하거나 따르게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만들 거라서 아무튼 요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보이십니까 저기? 네,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건물들. 네, 오른쪽이 대부분 종이로 돼 있는 건물들이고요. 요 얘네들 요 맥도날드도 있어요. 얘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건물들인데 요건 목선 놓고 조금 웨더링 해주는 정도로 끝낼 것 같아요. 도색하려고 했는데 아우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어요. 몇 개 건물 더 만들 건데 요것들이 이제 올라가서 도시가 되겠죠. 도로 포맥스 재단은 어느 정도 됐고요. 이거 포맥스인데 아무튼 뭐 ABCD 해가지고 여기 잘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교차로에 ABCD 네 갈래로 해놨고요. 여기 이제 베이스에 올라가는 여기다가 색을 칠할 수도 여기다가 색을 칠할 수 있겠는데 여기 이제 아이소핑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색 칠하기보다는 여기 이제 층을 좀 올려서 여기는 도로가 이게 도로기 때문에 도로보다 조금 더 지면이 높아야 돼요. 이게 2mm거든요. 2mm라서 요거 보드 롱보드 다이소 제품인데 요게 한 4mm 됩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 블럭 크기만큼 재단을 해가지고 올리려고 재단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면과 도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 뒤에 건물 배치를 얼추 생각하고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얼추 색을 이제 칠해야겠죠. 밑색을. 얘가 자꾸 움직여서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한 블럭을 오려가지고 여기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해줬어요. 고정을 테이핑을 해가지고 고정을 해주고 위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테이핑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대충 잡아줘야 됩니다. 아직 붙이고 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도색을 다 하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핑을 해가지고 위치를 먼저 잡아줍니다. 기준점이죠. 네, 이렇게 베이스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전체적인 전개도라든가 이런 걸 제가 못 그려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여기다 좀 실행해볼까 하는데 이렇게 스티로폼 요거 아이소핑크 30T짜리거든요. 네, 3cm짜리인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왜냐면 요걸 가지고 고가도로를 만들 거예요. 이쪽에. 근데 이제 고가도로가 이쪽에서 멀쩡하다가 건너가면서 뽀개져 있는 부서져 있는, 파손되어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 느낌이 이쪽은 좀 괜찮고 이쪽부터는 좀 뽀개지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 뒤쪽은 좀 멀쩡한 걸로 해서 이렇게 두 개 정도 이어지는 고가를 여기다 세워놓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라놨고요. 이 자동차가 1대 144, 150 정도 되는데 스케일이 이 폭이 한 1.5cm 정도 돼요. 그래서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1cm짜리 가드 올릴 거고요. 가운데 승용선 만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차선짜리 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 해놨습니다. 이제 밑에 받침도 만들어야 되고요. 옆에 가드도 만들어야 되고 좀 만들 게 몇 개도 많이 남긴 했는데 일단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 이거 작업하면서 찍으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도 고고고. 네, 고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부서져서 여기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여기도 뒤쪽도 좀 부시고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를 올려놨을 때 이게 제가 그냥 중심만 잡아놓은 거라서 괜찮을까 보네. 이게 왕복 4차선 한쪽에 두 대씩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이제 차선을 그려야죠. 도색도 해야 되고 요 밑에 이제 조금 낮은 건물들 몇 개, 여기에 이제 높은 건물 한 개 정도. 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부셔진 건물을 이쪽에다 좀 많이 세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깨끗한 건물들로 세우고 이렇게만 보면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겠죠? 네. AR이라도 좀 되면 좋겠네. 아, 아무튼 저는 머릿속에 다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꾸며보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위에도 스티로폼이고 저 바닥도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핀 바이스로 살짝 구멍을 내준 다음에 얘를 꽂을 수 있게끔 깊이를 맞춰서 얘 고정시켜 놓고 저기다 이제 그 위치를 잡아서 구멍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꽂고 위쪽에다 두 개 꽂고 여기도 위치를 잡아서 이제 두 개씩 연결하는 부위에 해서 이렇게 좀 엄청 단단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고정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네요. 위에 두 개 꽂고 밑에 하나 꽂고. 이거 고정은 글루건으로 했어요. 글루건. 예, 얇은 거 구멍을 내고 이 안에다가 살짝 뿌려 넣은 다음에 얘를 꽂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고정이 단단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세 개를 만들었고요. 얘는 좀 부서진 쪽으로 할 거고. 그래서 짜자잔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바닥에다도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허접하지만 네, 만들었어요. 아주 뭐 좋아요.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얼추 설정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대충 한번 설정을 잡아본 건데요. 여기 도로 일단 부셔놨고요. 요거 나중에 이제 저렇게 부서진 거를 표현해 줘야 되겠죠. 일단 건물 부서지고 두 개 하나 더 있는데 이쪽에 배치를 할 거고요. 이쪽에는 멀쩡한 것들, 여기도 멀쩡한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무튼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돼서 네, 여기 이제 고가가 부서져 있고 이렇게 스트릿샷 찍게 되면 보이겠죠? 그렇사하지요. 네,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괜찮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 각도에서 대부분 촬영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촬영을 한다는 걸 제가 깜빡해가지고 지금 도로를 도색하고 지금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네. 이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이 포맥스인데 이게 포맥스 2mm짜리 포맥스를 잘라가지고 진한 회색 라카로 도색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거 다 스티커예요. 예, 이것도 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저렴한데 오,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네요. 뭐 글씨 이런 건 없지만 네,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라카가 사실은 완전히 마른 게 아니에요. 지금 얼렁 대충 말려가지고 스티커를 빨리 붙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내일 되면은 유광으로 마감 처리할 겁니다. 약간 반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광이 비치는데 무광으로 다시 한번 요 스티커 붙여있는 상태에서 무광으로 마감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고가 네, 다 뽀개가지고 일단 젯소를 좀 발라놨어요. 얘는 그냥 라카를 하게 되면 녹기 때문에 이렇게 젯소를 칠해놓고 아크릴로 물감으로 도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둥도 보이죠? 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요.
네, 일단 건물을 치웠고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 자리들을 얼추 생각만 해놓고 예,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 공원까지는 아닌데 네, 또 봄이다 보니까 이게 벚꽃이 심겨져 있는 예, 보도블록 옆에 이런 느낌을 해줬고요. 여기 이제 건물이 하나 들어설 건데 그 주변에 이게 정원 비슷하게 정원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풀밭 예, 그렇게 해줬고요. 길도 지금 보도블록도 일단 뭐 홈보드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자를 대고 펜으로 그어주고 그 위에 이렇게 나무가 심길 곳을 좀 이렇게 마련해 뒀고요. 이 중간에 중앙분리대 대신에 이렇게 큰 대형 화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쪽은 이렇게 그냥 놔둔 이유가 네, 여기는 이제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서고 이쪽에는 약간 허허 벌판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피규어를 놓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뒤에 아주 멋지게 도시 배경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고가도로 부서진 거 여기 어느 정도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 도색도 어느 정도는 한 95% 끝난 거고요. 네, 여기 밑에 지지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부서졌기 때문에 여기 또 이어지는데 이제 지금 내가 요 철사 작업. 네, 요 철사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저기 끝나면은 이 부서진 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잔해들을 또 작업을 해줄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쪽도 역시 이 부분은 다 깨부시고 뭐 이렇게 좀 파이고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쪽에 보면 요거가 이제 그 이 스티로폼들을 다 작업하고 난 뒤에 남은 잔해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 네 덩어리 이렇게 해서 이거는 좀 여기뿐만 아니라 어벤져스 디오라마라든가 다른 데서 쓸 수 있게끔 요 도색을 해줄 거예요. 예, 도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서진 것들이 밑에서 돌들과 함께 요런 조그만한 돌들도 네, 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좀 이쪽을 좀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이쪽은 깨끗하게 이쪽은 깨끗해지다가 조금 지저분하게 뭐 요런 식으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생각보다 일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뿌듯하겠죠? 건물이 없는 상태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교량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여기 폭탄이 아니라 이제 터지는 네, 효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부서진 잔해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아주 빡세게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잔디 여기 이쪽은 이제 공원. 여기 좀 주택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가로등도 다 있습니다. 여기 건물들 이렇게 쫙 들어서 보고 여기도 이제 폭발이나 이펙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한 열을 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다 이음새들을 자석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와, 떨어져라. 네, 이렇게 자석을 붙여줬습니다. 네, 요거 마감을 아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크릴 물감으로 그냥 겉에만 칠해주고 말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여기 두 개씩 굉장히 강력하게 자석을 달았기 때문에 이게 쫙 달라붙습니다. 네, 쫙 달라붙어요. 떨어지지가 않아. 네, 여기도 폭발 이펙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여기는 좀 갈라주는 땅을 갈라지는 느낌을 조금 더 해볼까 생각 중인데 힘들면 그냥 패스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건물들이 좀 올라가는 건물들도 이제 자석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라서 여기가 이제 뭐지 이게 뭐더라 철지 철로 되어 있는 스틸 시트입니다. 요 위에다 이제 자석을 박은 건물들을 세울 거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싸하게 그래서 지금 네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요거를 마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사이즈는 조절해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 정말 힘들었다. 문제는 이제 배경인데 배경은 큰 배경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대형 출력을 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얼마나 너무 아직도 이제 미흡한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아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씨 내가 뭐 작가도 아니고 아 작가가 되고 싶네요 갑자기. 네. 네 아무튼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머지 마감 작업들 좀 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